김경수 전 지사의 8.15 광복절 복권을 놓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권과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이번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당원들이 반발하는 거는 굉장히 명확한 논리예요. 민주당의 파이를 더 키워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엄청난 지각운동이 일어나는 곳이 정치판이다 보니까 과거에 각성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어떻게 보면 각성, 김경수의 각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죠. 안녕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시사 콘텐츠 터치다운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8.15 광복절 복권을 놓고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겉으로는 환영하지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김 전 지사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느껴집니다.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가 반대 입장을 내면서 대통령실이 사면 복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반박하는 등 여권에서도 이견과 갈등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복권되는 김경수, 정치권 지각변동 가져올까입니다. 저희 고정 게스트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죠. 이 여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더워요. 시간 빠르네요. 네. 네. 지금 핫해요. 이 이슈가 매우 핫한데 두 분께서는 이번 복권 대상에 좀 김경수 전 지사 포함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나요? 저는 확신을 갖고 예상하지 못했고 복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날씨만큼 정말 김경수 전 지사가 아주 핫한 인물이 됐는데 이런 논란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체급이 훨씬 더 높아진 거 아닌가? 우리 대통령실과 범여권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체급을 이렇게 높여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번 그 사면 복권과 관련한 이슈가 뜨거운 것은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저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설은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김경수 여의도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뭐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아니 대통령실이 누구 좋으라고 그런 결정을 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번에 이제 복권 없는 사면만 해주고 그 채로 쭉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명단을 보니 사실상 김경수 지사는 좀 끼어 팔게 된 측면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국정농단 그 일당들에게 좀 자유를 주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를 이렇게 뭐 복권을 시켜주면서 일종의 뭐 대통합이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근데 뭐 재밌는 건 말씀해주신 대로 굉장히 여권에서 좀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최종적인 결정을 좀 지켜봐야 되겠죠. 미끼 상품이 본 상품보다 훨씬 더 잘 팔리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네요. 아이돌 그 음반 사면 거기 나오는 그 포카 얻으려고 사지 사실 음반 얻으려고 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뭐 제가 당 대변인이지만 우리 당 내에서 한동훈 당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복권과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내면서 이번 논란이 더 커지지 않았나. 그건 뭐 팩트겠죠. 예. 사실 윤 대통령이 왜 이번 복권을 결정했을지는 그만 알겠지만 이것을 놓고 많은 추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사실 이제 검찰총장이었고 친문 인사들이랑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또 이제 보시는 여권 일각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대통령실 입장을 보면 김경수 지사의 복권은 이미 잠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라고요. 뭐 2022년 말쯤에 이미 복권 없이 사면을 해줄 때 그러니까 사면을 해주고 복권은 이제 선거 지나고 나서 좀 해보자 이 정도로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그때부터 복권 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 조치를 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던데 뭐 그 말이 맞다면 지금 상황은 사실 그냥 자연스러운 어떤 하나의 흐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부가 있었든지 간에 이제 각자의 편에서 좀 뭐 문제가 됐었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좀 쟁점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일지언정 사실 결국에는 이제 대통합 사면을 해주는 일들이 꽤 있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김경수 지사가 너무 이렇게 부각돼서 좀 복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특별한 조치를 받는 그런 국면처럼 보여지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과거의 역사들을 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렇게 사면시켜주는 일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왜 그랬냐. 결국 이런 국민 분열이나 통합의 이유로 결단을 대통령이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키는 거는 당연한 전 수순이다라고 보는데 이제 오히려 저는 그 다른 분들이 너무 조명을 생각보다 못 받는 것 같아서 좀 네. 화가 나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국정농단 사범들의 사면이 저는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짚고 싶어요. 예를 들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뭐 이분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던 거고, 그 외에 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그러니까 이런 분들, 그러니까 결국에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유죄를 이끌어냈던 분들이 지금 본인 손으로 다 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저는 부정의가 아니냐. 김경수 지사에게 핏대 높이기 이전에 이분들을 향해서 저는 여권 인사들이 좀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예정된 복권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예정된 만남 또는 뭐 예정된 이별. 우리가 뭐 사귀다 보면 그렇게 남녀 간에 사귀다 보면 아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다. 그러면서 헤어지기도 하고 그걸 예정된 이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예정된 복권이란 말은 처음 들어봤고, 한동훈 대표가 2022년 크리스마스 사면 발표할 때 뭐 국민 통합 차원이고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길 원한다 라고 했지만 명확하게 얘기한 것은 당시에도 본인은 반대했다. 왜냐면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뭐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거지만 굉장히 원칙론자라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정치인에 대한 사면 복권에 대해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국민 눈높이와 민심에 맞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정된 복권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실이 자신들의 복권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수사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뭐 대통령실에서 더 잘 알겠죠. 근데 왜 그럼 이 다른 분들 아까 얘기하신 원세훈 뭐 누굽니까? 조윤선. 네. 이런 분들은 부각 안 되고 김경수 전 지사만 부각이 되느냐. 대권주자니까. 그거는 막 우리 제목이 그거잖아요. 정치권 지각변동 변동 가져올까? 정치권 지각변동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분의 사면에 관심, 아, 복권에 관심이 있는 거죠. 박채고 의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2022년 12월에 먼저 복권을 하지 않는 특별 사면을 했단 말이에요. 복권 없는 사면을 했는데 당시에 이제 사면 불원서도 제출을 하셨고 나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다 이렇게 김 전 지사가 말씀하셨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사면과 복권의 시기를 이렇게 나눈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뭐 아무래도 시점 자체가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아요. 전당대회 국면에 왜 이런 일을 해서 뭔가 야권을 분열을 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볼 일은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광복절에는 언제나 이런 결정들을 좀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광복절 날짜를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이미 과거에 그 사면을 해줄 때, 이제 복권을 해주지 않고 사면을 시켰던 것 자체가 어쨌든 발을 묶어놓은 거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풀어주는 것 자체는 뭔가 야권 안에서 정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차기 대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체급이 있는 인물을 풀어줄 테니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김경수 지사를 통해서 야권의 분열을 노리는 어떤 전략적인 노림수의 측면보다는 김경수 지사를 내세워서 본인들의 이 국정농단 이 사범들을 풀어주는 이 사면을 조금 그 사면을 향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를 방패막이로 내세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국면에서는 어떤 대통합의 사면이라기보다는 대분열의 사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대분열이 민주당의 대분열 아닌가요? 오히려 뭐 여권 안에서 여여갈등이. 저는 만약 김경수 전 지사가 이번에 복권되는 그 결정이 없었다면 원세훈, 뭐 조윤선 이런 분들의 그 사면 복권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을 오히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야권 분열의 단초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복권 자체에 대해서 야당 내에서도 환영한다는 뜻은 밝히지만 그 속내는 좀 복잡한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친문계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면서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거고
신명계에서는 아 의도가 좀 불순한데 이거 어떻게 전국이 흘러가게 되는 거지? 라는 일말의 불안감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민주당이 정말 지금의 속내 분위기는 어떤가? 실제로 김 전 지사가 올해 말이든 귀국해서 정치를 다시 재개를 하면 정말 이재명 전 대표의 어떤 자리를 위협할 만한 그런 대항마로서 떠오를까요? 저는 뭐 일단은 김경수 지사 입장이 당연한 말이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그동안 어떤 이제 정치적 움직임을 재개하려고 야욕을 드러낸다거나 이런 일은 사실 한 번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최근까지도 뭐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이런 선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근데 나에게 계속 이런 뭔가 사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모욕적이다 이런 말을 돌려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본인이 정말 만약에 정치를 빨리 시작하고 싶고 빨리 어떤 선거에 나가고 싶고 이랬다면 그런 얘기조차 저는 안 했을 거라고 봐요. 또 외국에 계신다고 하고 급히 귀국할 그런 결정도 아직은 안 하시는 것 같고 연말쯤에나 귀국을 하실 것 같고 이런 거 봤을 때 설령 정말 이제 복권까지 완벽하게 된다고 해도 정치에 뛰어드는 걸 그렇게 성급하게 할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뭐 몇 달 전에 제가 그 주위 분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일각에서 나오는 이 김경수 지사의 정치 복귀설, 정계 복귀설 이런 게 현실성 있는 거냐라고 물었을 때 그분들은 손사래 치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현실 가능성이 낮다. 지금 일단 본인 자체가 정치를 뭐 이렇게 할 생각이 당장은 크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살고 정치인은 권력을 사람은 또. 네, 권력을 먹고 삽니다.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정치 스케줄을 보겠죠. 연말에 귀국한다면 내년에 이렇다 할 선거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 내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뭐 정치 일을 하겠다라고 뛰어들진 않겠지만 2026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자기 목소리를 낼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플레이어로 뛸 수도 있고 아니면 2027년에 있는 대선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뭐 빌드업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지난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비서실장 하다가 그냥 낙향에 살던 분인데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갑자기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으로 변신하고 권력 의지를 불태워서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가만히 있더라도 다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김경수 전 지사를 그만 그냥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또 본인의 권력 의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뭐 교도소에서 좀 그 고초를 겪으면서도 그랬을 거고 지금은 당장은 이재명 1급 체제의 상황에서 김경수 전 지사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활동 공간을 쉽게 마련하긴 어렵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라고 했었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이 약간의 좀 동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요 과정에서 공간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는 아직 대선이 2년 반 남았는데 굉장히 긴 기간이 있고 그 안에 새로운 활동 공간이 충분히 생길 거고 거기에서 김경수 지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일단 대변인 논평으로는 또 여야 합체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사실상 굉장히 이것의 반대 입장이라는 것이 언론 보도를 통해 토요일에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파장이 일었어요. 사면복권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서 물론 이게 이제 직접적인 공개 발언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라도 발언이 나온 게 조금 이제 이례적이기는 한데 왜 그렇게 한동훈 대표가 목소리를 냈을까요? 저는 뭐 비교적 이 내용 한동훈 대표가 어떤 그 내용을 스탠스를 갖고 있었고 처음에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이렇게 뉴스가 나왔는지를 잘 알고 있는데 처음에 나온 메시지가 국민이 보기에 이렇게 정치공학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면 복권이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런 정확한 워딩을 했습니다. 당은 민심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된다. 대통령실이 어쩌면 김경수 전 지사의 그 복권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하는 일이어서
국민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 당원들도 좋아할 만한 일일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실제로 발표해보니까 우리 당원 게시판에 지금 난리 났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고 논리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훼손을 가져왔다. 두 번째는 반성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것이 당심과 민심에 반한다. 마지막 그 당심과 민심에 반한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에 좀 전달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잘 전달해서 이제 관철을 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그렇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변하지 않는 걸 보고 아 이런 것들을 언론에든 어떤 식으로든 알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그 수평적인 당정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시발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뭐 유난 갈등, 유난 충돌 이렇게 보는데 저는 갈등과 충돌이라기보다는 이견의 조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런 일들이 계속 꽤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차례 노정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해결책을 내겠죠, 당연히. 네, 대통령의 사면 복권을 가지고 이렇게 대표가,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표가 이렇게 반대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인 그러니까 뭐것 같고.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지지층들의 반발은 언제나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의 그 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심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지지층들 입장에서 약간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특히 어떤 대통합을 목적으로 했던 사면 같은 경우에는 늘 그랬던 게 사실이고 근데 이번에는 저는 조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건 말씀하신 대로 여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대한 반발인 거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당 대표가 나에게 이제 어떤 합을 맞춰주고 나의 파트너가 되어주기보다는 나와 싸우려고 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당 대표 입장에서도 이 정도로 이제 대통령의 뜻에 크게 반발한다라는 것은 전 사실상 지금 이런 움직임은 한동훈 대표의 권력교체의 공식 선언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고서야 이 정도로까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이 한동훈 대표가 이 사안을 굉장히 좀 불만을 품고 있고 불편해한다라는 이야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결국 이거는 뭐 수직적인 당정관계를 청산한다라는 명목하에 저는 권력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대통령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인위적인 차별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과 그런데 이건 인위적인 차별화가 아니라 대통령이 민심과 당심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정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각에서 얘기하는 뭐 김경수 전 지사가 앞으로 차기 대권 경쟁에서 잠재적인 라이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뭐 사전 정지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너무 나간 얘기 같고 김경수 전 지사가 우리 정치 고관여자들은 상당히 뭐 잘 이해하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정말 정치적 저관여자들, 저잣거리에 그냥 초등학교 중학생들도 충분히 알만한 정도의 인물이 아니거든 대통령 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정도의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이번 논란을 통해서 그 김경수 전 지사의 정치적 위상만 너무 높아진 것 같아갖고 그게 걱정입니다. 실제로 우리 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1 플러스 1은 2가 정치에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1 플러스 1이 2는 안 되더라도 적어도 1.2는 될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안철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결합해서 어쨌든 정권 재창출한 거 아닙니까? 1 플러스 1이 2는 안 되더라도 1.2는 됐기 때문에 또 이번에도 김경수 지사 전 지사가 복권돼서 민주당 내에서 치열한 어떤 경쟁 끝에 누가 대권 후보가 되든 민주당 파이를 키울 수는 있는 사람인데 그걸 우리가 괜히 왜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게 많은 당원들이 생각하는 거고 뭐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권한이 대통령 권한이라 그거는 충분히 존중하고 법무부의 발표가 사실은 부의의 그 재가가 없이 법무부가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미 의중이 이제 들어간 건데
거기에 그렇게 반대 목소리를 낸 게 좀 이례적이기는 해서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좀 이게 내 의견은 다르다는 걸 언론에 알릴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이 당의 좀 지지율도 끌어올리고 네. 이렇게 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마 간접적으로 본인의 의사가 전달되고 그러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뭐 진화를 하거나 제지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이런 과정에서 우리 당은 조금 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다른 의견이 민심이라는 점을 대통령실에게 좀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메시지를 제시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게 어쨌든 저는 인위적인 차별화라고 보기는 해요. 왜냐하면 인위적인 차별화로 보이는 이유가 일단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의사를 표명해서 갈등을 공식화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설은 무성할 수 있지만 갈등 설은 있을 수 있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 갈등을 키우고 있고 공식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그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권력의 추가 이제 본인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확신을 좀 한 것 같고 특히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홀로서기를 하겠다라는 마음의 결심을 저는 확실히 하셨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민심과 당심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대통령께 진언을 드리는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그동안에도 그걸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최혜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사실 민심이든 당심이든 구분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으로 최혜병 특검법의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높았지 않습니까? 그럼 사면권에 대해서 이렇게 제동을 거는 것처럼 대통령의 그 거부권에 있어서도 사안에 따라서는 여당 대표가 그럼 제동을 거는 게 맞았다. 그리고 대통령 의 결정이 사실상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들한테 반발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이기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일부 이탈하는 그런 지지층을 본인이 흡수할 수도 있는 그런 국면이죠. 김 전 지사께서 이제 현재 독일 베를린에서 연구활동 중인데 연구를 마무리를 하고 연말쯤 귀국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나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0월에서 한 11월쯤이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딱 이후에 등장하실 가능성이 조금 제기가 되는데 민주당 내 권력 중심으로 이동할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근데 뭐 당장 이동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뭐 물론 저희가 지금 전당대회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가 다시 대표가 되실 가능성이 거의 지금 높잖아요. 압도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당대표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권력의 추가 당장 막 바뀌고 이러기는 어렵겠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너무 박하게 얘기할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양해지면 좋은 거거든요. 어떤 대권 주자든 아니면 당내에 좀 체급 있고 아니면 뭐 좀 인지도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당에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당이 조금 더 긴장해야 될 게 그동안 맨날 뭐 이재명 1인 체제, 뭐 이재명 1급 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왔지만 결국에 어떤 대선이라는 그 판까지 가게 됐을 때 우리 안에 막상 주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때는 또 민주당을 공격할 거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지금의 민주당 이재명 1급 체제 내에서는 쉽게 공간을 찾기가 어려울까라고 보는데 가장 큰 변수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돼서 정말로 1심에서 저는 분명하게 이 위증교사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피선거권이 박탈됐을 때를 가정하면 김경수 전 지사의 활동 공간이 생기겠죠.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과 달리 위증교사나 선거법에서 다 피선거권 박탈이 되지 않는 1심 결과가 나온다면 그러면 이재명 1급 체제는 더 강화되고 대선 경선 같은 거 뭐 크게 의미 있을까요? 혹시 김경수 전 지사가 좀 민주당은 어차피 이재명 1급 체제가 굉장히 강고하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있을까요? 너무 상상력의 영역이긴 한데 글쎄요. 근데 저는 당장 조국혁신당으로 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히려 이제 민주당에서 뭔가를 하시면 하시지 않을까요? 근데 뭐 그런 건 있겠죠. 조국혁신당의 지지층들이 어떤 지지를 보낼 수는 있겠죠. 뭐 조국 대표가 이제 대선에 나설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재할 그런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 조국혁신당의 어떤 뭉쳐있는 그 에너지가 어디로 갈 거냐, 이것도 하나 남아있는 거예요. 그 조국혁신당에 뭉쳐있는 그런 당원들의 에너지가 누구에게 지지를 보내줄 수 있을 거냐, 그걸 담는 하나의 그릇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조국혁신당으로 입당하고 이런 결정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임종석 전 의원도 이번에 공천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으로 안 갔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게 거대 양 정당에 있는 것과 언제 소멸할지 모르는 3정당에 가서 그 활동하는 것과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큰 리스크를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민주당에서 자신의 활동 공간을 찾을 텐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조국 대표도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뭐 정말 상상의 영역으로 거대한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국민의힘 속내도 좀 다시 한번 보면, 이제 한동훈 대표 말고 국민의힘 전체로 봤을 때 이재명 이극체제가 이제 굉장히 심화된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또 대안이 등장하는 것이니까, 복권이 된다면 좀 강대강 대치가 해소될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금 또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경우에 대안이 그냥 생겨버린 거라서 왜 대체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당원들이 반발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반발하는 거는 굉장히 명확한 논리예요. 민주당의 파이를 더 키워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지금 반성도 하지 않는 분에게. 그리고 그분의 대표적인 말이 그거잖아요.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 그리고 나는 원하지 않는 사면,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받았다. 그럼 이번에도 원하지 않는 복권을 왜 굳이 줄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다만 저는 만약에 김경수 전 지사가 현실 정치로 돌아와서 민주당에서 뭐 대권 경쟁에 뛰어든다고 하더라도 이분 스스로 넘어야 할 벽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여론조작을 했었다. 또 하나는 노무현 문재인의,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반사체이지 자신이 정치인 스스로 뭔가 업적을 만들어낸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비서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잘할 수 있는 그 캐릭터지만, 정치인은 비서가 하는 게 아니라 리더가 하는 거거든요. 그 리더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자격이 이분에게 있느냐 없느냐, 많은 걸 증명해내야겠죠. 그 증명이 어쩌면 민주당 내에서의 권력투쟁에서 승리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경남지사든 뭐 다른 뭐 정치적 그 제기를 이뤄낸다든가, 그러면 이분에 대한 평가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이분이 정치적 잠재력이나 뭐 이런 것이 대폭발할 가능성은 좀 크게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결국에 정치라는 게 워낙에 빨리 바뀌고, 그리고 과거에는 뭐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위상이 없던 분들도 사실 몇 개월 안에 위상이 생기기도 하는 그 엄청난 지각반동이 일어나는 곳이 정치판이다 보니까, 어떻게 결국에 김경수 전 지사가 만약에 정말 정치를 이제 하시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이제 과거에 각성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어떻게 보면 각성, 김경수의 각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은 있죠. 근데 글쎄요, 뭐 결국에 이게 정치인이 본인의 의지도 의지인데 시대가 만드는 것도 있잖아요. 어떤 시대의 큰 흐름 안에서 본인의 역할을 뭘로 이제 얻게 되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지금은 당장 복권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설만 좀 난무할 뿐이지 본인의 구체적인 입장 표명이나 어떤 뭐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서 어떤 정치 재개의 공식화를 한다던가 이런 일은 당분간 없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통해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 때려다가 혹 붙였다, 혹 하나 더 붙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복권을 통해서 야권이 분열하겠지? 했지만 사실 실상 분열한 건 여권인 상태이고, 이제 야권에서는 오히려 우리는 뭐 한 명 더 얻어서 다양해지면, 당이 좀 더 다양해 보이면 좋은 거 아니냐, 더 운동장을 더 넓게 쓰자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통령의 선택이 어떤 신의 한수가 아니라 신의 악수였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직까지는 친명계에서는 뭐 그런 구체적인 정말 불안감이나 이런 기준은, 저는 뭐 불안감이 있어도 그걸 드러내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뭐 복권을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하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승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아는 한 친명계에서 이렇게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되려면 뭐 어떤 시대 정신이라든가 자신이
가져온 서사를 보여줘야 되는데 김경수 전 지사가 갖고 있는 서사나 이런 것들은 그 노무현 대통령 시대에 네, 불과한 거예요. 네. 저는 민주당이 이제 노무현 포스트 노무현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어쩌면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데 다시 노무현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민주당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의 세대교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자연스럽게 이제 97세대로의 세대 전환을 한동훈 대표는 전 그 기수가 돼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김경수 전 지사가 갖고 올 시대 정신이라든가 뭐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이 노무현 정신 이것에 매몰돼서는 뭐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 결국엔 귀국을 하실 때 이제 메시지가 중요하겠네요. 근데 뭐 사실 보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원래 과거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라고 불리셨던 분인데 정말 몇 달 만에 갑자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미래 권력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변화가 빠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노무현 정부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인물인 건 맞죠.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정부 와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연관되어 있는 분이지만 결국에는 또 거기서 좋은 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워하고 있는 부분들을 뽑아서 메시지를 낼 수도 있고 또 받을 건 받고 아니라고 할 건 아니라고 하고 이런 모습을 충분히 저는 담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래서 뭐 너무 닫아둘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뜨거운 여름만큼 뜨거운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이슈. 이렇게 뜨거웠던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가. 굉장히 좀 차분한 분이잖아요, 이분. 그럼 차분한 분이죠. 대통령께서 어쨌든 국정농단 사범 사면을 하시면서 김경수 지사를 기업팔기 한 거는 정말 뭐 여러모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가 이제 귀국했을 때 향후 정치권이 이제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